안녕하세요. 닥터릴 인사드립니다. 단백질 어떻게 먹을까? 왜 먹어야 하지? 얼마나 먹어야 하지? 궁금하시죠? 오늘 닥터릴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식단의 35% 정도는 단백질로 먹어야 한다는데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예컨대 칼국수에 깍두기 하나만 딱 먹고 점심을 드셨다고 하면 사실은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지나다 보면 영양소는 불균형이 오게 되고 대표적으로 단백질 부족이 오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권장하기로는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을 보충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0.91g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나 임신, 수유기 활동량이 많다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50kg이라면 4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남녀 3분의 1 정도는 하루 킬로그램당 0.8g 이하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면 뭐 씹기 힘들다고 고기 안 드시고 아 물에 그냥 말아가지고 김치랑 그냥 한 그릇 뚝딱 뭐 드시고 말죠.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해지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빠지고 그게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를 줄인다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피부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모발과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붓는다는 소리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와 항체 모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정과 수면 조절에도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량은 단백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육을 늘리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 염증, 성호르몬 균형,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모두 단백질이 영향을 주게 되죠. 저산증이 있고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음식 알레르기나 장내 세균 불균형, 미네랄, 특히 아연의 결핍이 올 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지면서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산 분비가 적어지므로 고기를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단백질을 더 보충을 해주셔야지 단백질로 소화 효소를 구성하고 그것이 다시 단백질을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섭취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먹는다고 100% 단백질인 것도 아니고 100%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소고기 사태, 장조림용 고기, 주로 살코기로 많이 되어 있죠? 이걸 100g을 먹는다고 치면 한 24g 정도만 단백질로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 안심도 100g이면 20g 정도. 우리가 닭가슴살도 단백질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닭가슴살 100g을 먹어도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은 23g입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 단백질 양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체중 대비 계산을 해서 필요량만큼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은 파우더로 보충해서 드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근데 파우더라고 다 똑같은 단백질 파우더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단백질 파우더 어떻게 고르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남성들이 복근을 키우고 근육을 키운다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근육은 빨리 클 수가 있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골다공증이나 복부 비만, 혈압 상승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은 근육의 에너지 성분입니다. 힘을 불끈 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 이것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콩팥에 영양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유청 단백질은 근육을 키울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콩팥만 부담이 되고 흡수는 떨어지게 되니까 매일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로 필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동물성 단백질로 먹을 것인지 식물성 단백질로 먹을 것인지 고민이 되시죠?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모든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더니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올라갔더라, 사망률도 올라갔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이죠. 지방이 없이도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주가 흡연자 복부비만 운동량이 적은 사람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근데 완전 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완두콩 단백질이 혈당도 떨어지는 것을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고 허기짐도 적게 만들고 근육 두께 증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완두콩에는 쌀에서 부족한 아미노산인 라이신이라는 것이 풍부해서 유청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우더로 먹는 이유는 분리단백을 먹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할 때보다 칼로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식간에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요령을 잘 생각하고 건강한 바디, 건강한 헤어,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가지고 올게요.